안녕하세요. 송호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다라라든지 아니면 이 자루 아니면 이거 화분 아니면 비료 부대 여기 새치를 뿌릴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간이 조금 있길래 또 이거 고구마 심어놓으면 또 고라니가 여기 많기 때문에 또이 고구마 싹을 매일 잘라먹고 그래서 제가 망까지 이렇게 치고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는데 이거 심은 거는 6월 초에 심었으니까 이제 뿌리 막 잡아가지고 이제 낮에도 시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번에 여기 이제 흙은 이제 저 상토 못 쓰는 거에다가 마사를 섞어가지고 이제 석회 조금 넣고 붕사 조금 넣고 고구마 이제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건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화분 같은 거는 이제 고구마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화분이 저거 저 금이 안 가니까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제 고구마가 생기려는 이런 비료 부대 같은 거는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래도 좀 덜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라가 워낙 크니까 이제 이 속에 이제 흙이 많으니까 이 위로 올라와서라도 이제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이제 조그마하니까 이런 조그마한 곳에서 심었을 때 과연 고구마가 생기는지도 보고 요 스티로폼은 작년에 심어보니까 이제 고구마가 많이 생기면은 그냥 스티로폼은 이게 뻐개지더라고요. 뻐개져서 고구마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자루도 이제 이게 이제 자루도 이제 조금은 늘어나니까 작년에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 고구마가 많이 생긴 데는 툭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루는 이제 워낙 이게 높아가지고 이제 잘 마를 것 같아서 속에다가 이제 비닐로 이렇게 한번 이제 봉지를 돌리고서 또 2m까지는 이제 물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이제 PVC 이제 50ml를 이제 톱으로 썰어서 여기다 물을 부어주면 이제 물이 이 사이사이로 속에서 퍼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심고 여기 한번 심고 여기 세 번을 심었는데 이 속까지 물이 이제 골고루 들어가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기서 고구마를 캐면 얼마나 캘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에 또 고구마를 심었지만 그냥 여기 공간이 있길래 영상 좀 찍을 겸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고구마가 많이 안 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도 뭐 저기 호감미 고구마 같은 거는 화분에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한 잔, 10일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싹이 이제 거름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노랗게 잘 커서 고구마가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이제 뭐한 두세 개씩 이제 이걸 수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름은 이거 크는 거 봐가면서 증 거름기가 없어가지고 노랗게 크면 이제 퇴비를 조금 뿌려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싹은 이제 거름을 많이 안 했으니까 적당히 크게 되면 이제 고구마도 좀잘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여기다 뭐네 가지를 심었는데 이제 호감미 고구마가 요 빨간색 이제 호박 고구마 비슷한 호감미 고구마 심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 고구마를 조금 심었고 그다음에 꿀 고구마도 심었고 그다음에 단자미 이제 자색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심을 때 어떤 고구마가 그래도 제일 더 적응성이 뛰어나가지고 더 많이 생기는지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볼 겸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을에 이제 10월 한 초부터 중순까지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약속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